솔직히 진짜 솔직히 내 싫은 거 뭔지 빨리 말해줘. 아, 그러니까 되게 방송에 볼 때는 처음 봤는데요. 네, 진짜. 만약에 내가 이러고 부모님 찾으러 간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? 큰일났네. 아 맞다, 전주 삼각김밥부터 사야 돼. 제가 왜 전주를 왜 하는지 알아요? 삼각김밥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. 삼각김밥을 먹으러 전주까지 왔다고요. 전주 비빔밥 삼각김밥. 내가 이거 먹으러 여기까지 왔다고. 이제 뭐 할 거냐면 경기전 가가지고 구경 좀 하고, 그 다음에 콩나물 국밥도 좀 먹고 차도 한잔 하고 이제 띵까띵까 놀다가. 아! 여기까지 왔으면 한복도 입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? 너무 추울 것 같아 한복 입기엔. 가복이나 한번 해볼까? 바로 한복 빌리는 데 있네. 내가 원하는 한복이 있나 봐보자. Later. Thank you. 인형님 쪽팔려요. 내가 더 쪽팔려. 저 외국인들이 있긴 다 한국 사람이구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, 저기다 하트도 그려주세요. 어떻게 하트? 하트 그려주세요 여기다가. 하트 모양으로. 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감사합니다. 짜잔. Thank you. 귀여워. 안녕. 안녕하세요. 어, 얘 너무 이쁘다. 몇 살이야? 저 중2요. 4학년이요. 땡큐. 안녕, 우리 인형이 이쁘지? 네, 개 이쁩니다. 여신입니다. 우와. 고마워. 고마워. 진짜. 감사합니다. 짠. 고마워. 안녕. 진짜, 끼동갑이지. 나 끼동갑도 넘지. 아, 몰라, 봐라. 우와, 연애. 얘들아, 이거 한번 해볼까? 연애 운. 어머. 어, 여자 연애 운. 오. 간다, 얘들아. 진짜 기도해주길 바래. 오. 아 짜증나 진짜. 어 어디가? 어. 아 진짜 돌겠네. 아 진짜 미치겠네. 아. 아 진짜 연애 운도 못 봐. 아 진짜 이거 어떻게 꺼내지? 어 생각대로 가는 각인데? 어, 추수다! 땡큐. 이것이 인형님의 연예우님 지켜볼 수만 있음. 추수짱. 하나 고를 수 있다는 추수짱. 뭐가 좋냐니? 당근가도 되셨나요? 차에 시동 걸었습니다. 사진 찍어주실 거죠? 어, 찍어주는 거 어렵지 않아. 추수, 거잖아. 추수 저기 꺼내줘. 추수. 추수. 저기 컴퓨터 뭐 안 들어가질 텐데. 투수. 아니 저기 들어 내가 안 들어가지는데. 투수. 투수 고마워. 뭐 꺼냈어. 헐. 어, 투수 짱. 잠깐만. 어디다. 땡큐. 내 연애 운. 이걸로 인형님이 뚱뚱하다는 아니야, 게 인증돼. 나 옷 때문에 그래. 생각보다 뚱뚱해요. 빨리 내가 그렇게 많이 뚱뚱하지 않다고 말해. 생각보다 되게 이쁘세요. 그게 뭐야? 일단 연애운 어깨 나오시. 어, 일단. 자연의 순리에 맞게. 어. 빨리 나 이쁘다고 말해. 빨리 이쁘다고 사기쳐. 빨리. 개빨리 오고. 확실히 좋네, 여신님. 어, 수습은 질문 있습니다, 인형님. 카메라 밑에서 칼 들고 협박하고 있죠. 전주 강림하신 트위치 여신님 옆에 있어요. 아 진짜 왜 저래 정말. 아 나 진짜 미치겠네. 아 진짜. 땡큐. 친구는 뭐래? 수트럭대요.
근데 방송은 보고 있대. 뭐야, 완전 개찐따잖아. 솔직히 진짜 진짜 솔직히 내 실험 어떤지 빨리 말해줘. 생각보다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되게 방송을 볼 때는 이게 약간 좀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넓적하게 나오긴 했는데 실물은 되게 아닌데? 진짜로. 아 맨날 다이어트한다고 다이어트한다는 못 보는. 넓적하게 나온다고? 인형님이 넓적하게 표현하는데 손을 이제 넓적하게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함. 아니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봤네. 소속은 인사해줘. 안녕. 아 맞아, 나 남친 읽어봐야지. 자연의 순리에 맞게 짐승도 짝이 있는데 나만 홀로 살아온 수년의 세월이지만 나 씨. 젊게는 1년에 사계절 웃음꽃이 만발하여 화평과 기쁨이고 귀인이 잡는 권한과 같이 필시 연분을 만날 괴로움. 그동안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쌓아온 덕을 공으로 바뀌어 반드시 1년 중에 네 번은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. 일명 일타내피라고도 한다. 당신의 화투점으로 모아 가는 곳마다 운이 열리어 이익이 있어 재물을 얻게 되고 마음속에는 자신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기쁨도 같이 크게 될 것. 나만의 비밀? 설마 나 남친? 그렇지 않으면 구설수에 올라 크고 작은 시비 다툼으로 연분과 오해로 진심이 멀어질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고 술자리에서 적당한 음주 습관이 들도록 평소에 자제하는 자세로 임해야겠다. 술 먹고 사고 치나? 이제 술을 먹지 말아야겠다. 이제 호텔 가서 뭐 먹을지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는데. 추천? 빨리 말해봐. 뭐가 있을까요? 육전? 맥주랑 같이 먹을 안주. 땅콩 오징어. 뭐가 있을까요? 네. 뭐가 있을까요? 땅콩 오징어? 땅콩 오징어요? 월남물. 아 여기서 맛있는 게 뭐예요? 여기서 먹을 거? 네. 호텔 가서 먹으려고요. 숙소 가서? 네. 숙소 가서 먹으려고 하면은 뜨실빨 같은 거 좋아해요? 좋아해요. 여기서 요 한 사발 있지요? 네. 한 네. 맛있어. 감사합니다. 얼마? 짜잔. 근데 투숨 어딨어? 저 계산해 주세요. 어! 제 친구예요. 저 다른 투수예요. 다른 투수요? 뭐야? 감사합니다. 투수가 다 바빠졌어. 하나, 둘, 셋. 친구분이신가? 아니요. 내가 오기로 하고. 아! 헐! 투수다. 이리 발렌타인데. 나 투수가 초콜릿 줬어. 빨리 사인해줘. 오케이. 사인펜 받은 김에 같이 해주면 되겠다. 와우. 암살 초콜릿이다. 찹. 누구죠? 존기. 인정? 사진이 바뀌고. 빨리 내 실물 어떤지 빨리 여기다가 말해요. 빨리. 저 처음 봤는데요. 근데 이게 좀 진짜 화면이 부하게 빨리. 나오네. 빨리. 네, 진짜 예쁘십니다. 하하하하. 좋아요. 이 상태로 이제 부모님 보러 가자면 어떨 것 같아요? 만약에 내가 이러고 부모님 찾으러 간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? 빨리. 결혼하라고 하겠죠. 거봐. 진짜 나 놓치면. 행복까지 입고 왔는데. 맞아? 진짜예요? 확실해? 이제 어디 가요? 이제 난 먹으러. 아 투수들 봐서 좋았다. 그럼 다들 안녕. 오늘 만나서 즐거웠어. 안녕. 방송해주세요. 바빠. 근데 원래 둘이 같이 뭐 사줘야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데 데리고 갈걸? 그랬나? 투수! 근데 쪽팔려. 여기서 투수라고 크게 부르니까 쪽팔려. 투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. 투수들 잠깐만 일로 와봐. 내가 커피 사줄게. 투수 그럼 아이스크림? 근데 방금 전에 투수 어디 갔어? 투수 그럼 맥주 먹을래? 운전하다 뒤지든지 말든지 내 알바 아니까. 내가 뭐 하나 사줄게. 아니야 투수!
알겠어. 그러면 그냥 집 갈게. 아니, 투수들 닉네임을 내가 지금 오늘 총 투수 3명 보지 않았어? 첫 번째, 문어꽃이 투수. 두 번째, 결제해준 그거 투수. 세 번째, 우승 메시님. 다 음식이나 엮이네, 근데 진짜. 하나하나 다 음식이랑 엮이네, 미친. 후.